자, 그래서 뭐 배웠냐 하면 숫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의 숫자를 묻고 개수나 숫자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선생님이 어디다가 밑줄 긋을 것 같아요, 일단은. How many? 뭐, 그것도 괜찮고. Are there? 뭐, how many부터 해보자. 그렇죠? how many에 대해서 뭐 재민이가 얘기 좀 해줘. How many에 대해 재민이가 먼저 말좀 해줘봐. How many 뒤에 물건이나 셀수 있는 게 없냐? 얼마나 뭐가 있니?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정리해줄게. How의 뜻은 어찌, 얼마나, 어떻게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얼마나, many의 뜻은 많으니까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많은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How many book일까? How many books일까? Books. 그렇죠. How many books 하면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How many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이라는 뜻이겠지. 책의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여기 있는 거를 바꿔주면 개수가 궁금한 물건을 여럿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데 people 같은 경우에는 people 자체의 뜻이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books처럼 이미 s 필요 없는 녀석이야 얘는. 그래서 사람의 인원수가 궁금하면 How many people?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영화가 몇 편인지 궁금하면 영화가 몇 편인지 궁금하면 How many movies? 영화. 아이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와우. 그렇죠. child 하면 안 되지. child는 한 명일 때고 children. 여기 특이하게 이렇게 s 안 쓰는 녀석으로 유명하지. 됐습니까? 오, 똘똘한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될게 뭐가 있냐 하면요.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아무 뜻도 없는다고만 끝나면 안 되지. 아무 뜻이 없으면서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그 뜻이 원래 몇 가지인데 이다 있다인데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는 얘긴데 there are나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얘긴데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are there 하면 무슨 뜻이 된다? 있니라고 묻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몇명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몇명 있다고 답해 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는 많이 생략된 겁니다. 뭐가 생략됐냐? There are nine. 그렇지. 이 대답이 궁금해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그렇지. 이거에 how man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개수가 궁금한 거,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How many? Nine. How many? Three. How many? Ten. How many?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같이 데리고 가요. How many people? 한 다음에 there are는 묻는 분위기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로 바뀌었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There are nine people. 오케이. 계속해서 그럼 개수를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렇지.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늘 개수 묻는 표현 확실하게 배우겠다, 그치?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케이. 생략된 말다 넣어서. Are there?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Are there?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There are. 그렇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물어봤다? Let's see, how many people are there? There are four people. 그래서, how many lions are there? 요거 꼭 붙여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생략된 말 넣어서, There are two lions. 그렇지, there are two lions. 자, 근데 만약에 한 마리가 한 마리면 there is
오! 와우! One lion! One lion! 한번 길어봤자? 응. 그러니까, 이슬은 이슬랑 같이 놀아야지. 오. 계속해서.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얘 빼먹으면 틀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완벽한 문장으로 답하네요. There are seven monkeys. 만약에 12마리가 있으면? There are 12 monkeys. 오, 11마리 있으면? 11마리요? 어. There are 11 monkeys. 그래서 7, 11 밑에 있죠. 7, 11이죠. 7, 11. 알죠? 7, 11. 편의점 이름이네요. 몰랐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